일반화할 때 무스케르파편 수량이 아니라 무스펠이거든요? 이 말은, 이거 오탈자가 아니라 테일즈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무스케르파편이라고 할수 있죠? 자, 발패치 이후로 이제 2주 정도, 3주 지났네요. 이제 3주 차인데, 조금 있으면. 업데이트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게 좀, 대규모라고 하면 대규모라고 할 수도 있고, 어느 정도 좀, 게임이 많이 바뀌는 이제 패치인데, 첫 번째, 어벤던 로드 6단계 난이도 추가됩니다. 진짜 이거는, 어벤던 로드 6단계. 우선, 난이도가 어느 정도 될지가 가장 궁금하고요, 나오면. 순수 시드 보상이 얼마 정도 되냐. 이것도 좀 궁금하네요. 자, 어벤던 로드 6단계 난이도를 지금 난이도랑 좀 비교를 해가지고 보자면, 지금 1단계에서 입장료 20만에 3개. 한 바퀴당이에요, 한 바퀴당. 그리고 플러스 20만씩 증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에서 입장료 40만, 그리고 6개, 입장당 40만. 여기서 40만 고정이에요. 3단계는 9개, 4단계는 30개, 5단계는 60개예요. 그러면 지금 증가 추세를 보면, 6단계가 추가되면 아마 입장료가 2배 정도 뛰고, 개수도 2배 정도 증가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순수 이득은, 아니야, 5200보다 좀 적지 않을까 싶어요. 한 5천만 정도? 순수 이득은 좀 늘어나겠죠? 지금, 어벤던 5단계, 현재 기준으로 어벤던 로드가 약 9천만 시드. 이게 순수 이득. 순수 이익에, 이제 플러스 중급, 상급, 최상급을 먹었을 때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한, 2배 이상 뛰겠죠? 한 5개 이상 벌릴 거예요, 순수이익이. 순수이익이 5개 이상에다가, 이제, 중급, 상급, 최상급이 곱하기 알파가 될 텐데, 여기서 더해야 될 거는 이제, 드랍 확률이 증가하겠죠? 중급, 상급, 최상급이 나올 확률이 난이도가 높으니까, 더 증가할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번 어벤던 6단계 난이도 추가는, 그냥, 시드 보상 삭제한 거에 대한, 좀, 대책? 대책 정도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제 쩔 때문에라는 게좀 살짝 느낌이 쩔 때문에 좀 막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시 시드 보상을 어느 정도 재개를 해주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카타콤 쩔을 못 막으니까 시드를 막아버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시드를 다시 푼다는 거는 우리가 쩔을 못 막으니까 미안하지만 너네 시드 먹지 마라. 일반 유저 피해 봐라. 이런 패치 해놓고 그냥 조금씩 병 주고 약 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프라바 방어전이랑 1인 프라바 방어전 진행 속도 증가, 대기 시간 감소를 시킨다고 하고요. 그리고 수르트 힘의 근원에서 몬스터 수가 증가됩니다. 힘의 근원이 더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또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칭호가 날린 몬스터 퇴치 시 발견할 확률이 더 높게 개선. 이것도 똑같은 거예요. 더 빨리 진행되도록. 그래서 다케릭들은 이제 힘의 근원이랑 프라바 방어전에서 조금 할만하다. 조금 더 할만하게 해주겠다라는 취지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프라바 전초기지, 프라바 전초기지에서 획득할 수 있는 일반 아이템 무스케르 파편. 무스케르 파편? 잠깐만. 아, 이거 오타 오져버리네. 뭔가 좀 이상하다 봤는데 일반 아이템 무스케르 파편 수량이 아니라 무스펠이거든요. 이 말은 이거 오탈자가 아니라 테일즈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어떻게 무스케르 파편이라고 할수 있죠? 무스케르 꿀인데? 무스펠이에요. 자, 보세요. 무스펠입니다. 무스펠. 이거 게임 안 해본 거 너무 티가 납니다. 수정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바 전초기지에서 등장하는 보스 몬스터 퇴치했을 때 일정 확률로 마력 결정 조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 마력 결정 조각이 어디다 쓰이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어디다 쓰는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쓰일지 좀 궁금하네요. 마력 결정 조각. 그리고 프라바 전초기지에서 레어 아이템 획득 확률 또 증가돼요. 또 증가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증가시킬지 모르겠는데 계속 증가해요. 이전 패치에서 증가시키고 그전에도 증가시키고 계속 증가만 시키고 있어요. 그거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거죠. 유저 수 빠져나가니까. 우리가 발패치한 거는 맞지만,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롤백은 안 해주겠다. 레어 아이템 확률 올려줄 거니까 붙잡고 해라. 이거로밖에 안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패치 내용이 어떻게 보이냐면 불편함을 좀 없애주겠다. 대기 시간이라던가 아니면 좀 편의성을 좀 패치해주고 그 다음에 시드를 얻을 수 있는 이제 수단을 어벤돈로드나 그리고 잡템을 증가시켜가지고 여기서 시드를 얻으라는 건데 이럴 거면 시드 보상을 왜 삭제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불편한 거거든요. 자, 이전에는 그냥 시드 보상을 인벤토리로 딱 찍어줬어요. 찍어줬는데 이제 시드 보상이 딱 삭제가 됐어요. 시드 보상이 삭제가 돼가지고 대신에 잡템으로 충당을 해라. 그러면 결국에 시드 풀리는 건 똑같거든요. 시드 풀리는 건 똑같지만 그냥 유저들 너희들 조금 더 불편해라. 이거로밖에 안 보입니다. 왜 어차피 시드 줄 거면 그냥 시드로 주면 되는데 왜 잡템으로 줘가지고 한 번 더 귀찮게 하냐 이거죠. 유저를 왜 한 번 더 유저 귀찮게 만드냐 이게 좀 의아합니다. 이번 패치에서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이전 패치를 실패해가지고 그거 인정하고 방향성을 바꾸는 건지 아니면 우리 패치는 맞지만 너희가 좀 힘들어하니 조금 약을 주겠다, 당근을 좀 주겠다 이런 방향인 건지 어떤 의도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I don't know.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 테스업 패치는 여기까지 다루도록 하겠고요. 뭐 총평은 우리가 패치한 거는 잘못된 게 맞지만 자존심이 상하니 롤백은 하지 않겠다. 대신에 이런 식으로 패치 조금 더 유저들 편의성을 제공할 거니까 계속해라. 이렇게 받아들여지네요.